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새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슬빵을 만들었는데 무엇보다도 너무 맛있었고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보리슬빵 만들어 드셔서 건강 챙기세요. 먼저 물을 325g이에요. 막걸리는 150g입니다. 보리 가루는 500g이에요. 그냥 얘를 저어주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그냥 전기밥솥에 부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얘를 계란을 넣고도 해보고 이스트를 넣고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막걸리로 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돼요. 아주 걸쭉하게 이것을 그냥 밥솥에 부으면 됩니다. 이 전기밥솥에 그대로 다 부으면 돼요. 20분 정도 있다가 해도 좋고요. 그대로 바로 해도 잘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쾌속으로 하면 15분인데 쾌속으로 두 번을 하면 익더라고요. 그래서 쾌속으로 해서 밥이 한번 되면 한번 더 눌러서 30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주 부풀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잘 됐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먹는 것보다 얘를 거꾸로 놓고 한 번 더 쪄주면 그 껍질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구워줄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드시고 싶으면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럴 때 그래도 꼭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하나도 묻어나지 않으면 익은 거거든요. 익기는 다 익었는데 항상 저는 얘를 뒤집어서 한번 15분 쾌속을 더 해주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뒷모습이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약간 금이 간 듯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먹어봐서 맛을 잘 압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소스를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빵에다가 발라서 먹으면 맛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빵이 뜨거울 때 이렇게 자르면 예쁘게 잘라지질 않더라고요. 빵이 좀 식으면 잘라서 이 마늘하고 같이 먹으면 어떤 맛인지 알려드릴게요. 피클 마늘을 갈아줬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한 수저를 푹 넣을게요. 올리브유 한 수저를 끝에다 이렇게 놓을게요. 올리브유는 탈 수 있으니까 불이 이제 이게 지금 갈았잖아요. 그래서 불을 중불로 이렇게 줄여서 한 다음에 기름이 지금 이렇게 끓고 있어요. 이 기름에다가 마늘을 이렇게 볶아줘 볼게요. 만약에 이 피클 마늘이 없으시면 여기에다가 식초를 한 수저 넣을 거거든요. 마늘을 이렇게 빠서 식초를 두 수저 넣으시면 돼요. 두 수저나 세 수저 이렇게 넣으시면 똑같은 맛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간장을 또 한 수저 넣는데 간장은 한 수저 반을 넣으세요. 저는 간장 한 수저 넣을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어요. 얘가 간장을 한 수저예요. 밥수저를 한 수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늘에 간장 맛이 충분히 되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토마토, 방울토마토 말린 거거든요. 한 7~8개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잘게 썰었습니다. 이게 또 아주 마늘하고 섞이니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당근 말린 겁니다. 당근 말린 것도 한 수저 넣어줄게요. 식초 한 수저, 올리고당 한 수저입니다. 물은 소주컵에 한 컵이에요. 여기서 졸여주면 돼요. 잘랐는데 이렇게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이게 식어야 더 잘 썰어져요. 근데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썰게 됐네요. 그냥 얘만 이렇게 먹어도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제 과점에서 사 먹는 빵은 먹으면 정말 다 살로 가고 독소로 나옵니까? 꼭 어렵지도 않잖아요. 손반죽도 필요 없고
그냥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빵이니까 꼭 이렇게 만들어 드시라고 아주 강력히 권하고요. 제가 이것은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보리떡용 빵가루 이렇게 나와요. 보리떡용 빵가루 아니면 그냥 보리가루 이렇게 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사면은 여기에 빵 찌는 방법도 다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한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도 이거 보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제가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었기 때문에 한번 오늘 해봤는데 맛이 어떤지 볼게요. 이렇게 하면 마늘빵이 되는 거죠. 마늘이 제일 많고 당근하고 토마토가 조금 들어갔는데 마늘빵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지. 정말 정말 아주 신비한 맛이고요. 이게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 보리빵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고요. 피도 맑게 해주고 정말 빵이 먹고 싶어서 정말 빵순이들 많으시죠? 저도 빵순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제가 전 빵이 맛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꼭 이렇게 해서 보리가루 사가지고 이렇게 빵 만들어 드시면 무엇보다도 너무 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있고 그리고 건강한 빵이니까 이 빵은 드셔도 됩니다. 꼭 보리빵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